남차 한옥골 마을에 지금 자리를 못 채워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 이게 짧게 남아 우리의 전통의 선조들이 어떻게 혼례를 했었고 요즘에 최소한 간소화되고 약식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한자도 이렇게 약체가 또 줄여서 쓰는 것처럼 실용화가 되고 있지만 프레그럼 어떻게 지면나 그렇지만 그러다 뭐 제대로 오늘 우리 조선시대 때 역사를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통 혼례는 정종수 우리 그 선생님께서 청학 선생님은 서예가이자 시인인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시대 마지막 유학자 이백순 선생님의 수제자이기도 합니다. 한국 용산문화예술의 총연합회 서예회장이고요. 그리고 또 시집 누가 세월 묵어둘 산의 길을 갖고 있는가 산에는 산에다워야 된다 이 시를 써서 아주 뭐 스타 반열에 오르신 청학 정종수 선생님께서 멋지게 주례사 선생님이 되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례사 선생님께도 마이크 하나 좀 전달해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셔서 주례사 선생님의 이제 사모님께서 네, 전자 사모님 안쪽에 계십니다. 네, 임치 사모님께서 오늘 세 쌍의 부부가 나오는데요. 한 쌍의 부부는 진짜 부부고요. 두 쌍의 부부는 이 모델로서 오늘 연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인연이 보통 한 번 옷깃만 스쳐도 백겁의 인연을 스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통 모델, 저도 전통 혼례를 하면서 강현재 모델과 제 신랑 친부 역할을 해가지고 근데 워낙 그 탑 모델 키가 170 넘는데 업고서 이렇게 혼례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추억은 되더군요. 우리나라의 소중한 전통을 알 수 있는 전통 혼례를 지금부터 지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호응도 해주시고요. 제가 보통 이렇게 행사장 가면 전통 혼례를 전문 사진작가 여기 지금 김홍준 사진작가 세계적인 작가도 지금 저 사진 찍어주는데 작가 외에는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요 앞으로 이 그 포토라인 앞으로만 나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찍어서 무단 전지 및 재배포를 할 수 있도록 모델들과의 계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휴대폰에 전통혼례 사진 한 장쯤은 이렇게 남겨두시는 것도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도 함께 오고 청사초롱 키즈 모델도 청사초롱을 해서 정말 오늘 잊지 못할 아름다운 남산 한옥 축제가 될 텐데요. 이 아이들이 이런 장면을 보면서 나중에 그림이라도 그리면 청경자 선생님이 결혼식 그림으로 세계적인 화가가 됐는데 아쉬운 거는 전통 혼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화가들 어린이들이 나중에 30년, 40년 후에도 전통 혼례가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이 모습을 사진을 찍어두었다가 그림을 그려서 세계적인 뭐 비엔날레에 나가서 상을 받는다. 얼마나 우리나라는 국격을 높이는 일이니까 아이들과 전통 혼례 보는 것만 또 이겁니다. 자, 오늘 주례를 해주실 정종수 주례사 시인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음악 살짝 줄이고요. 대한민국 전통 혼례 빈대를 맡게 된 정종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신랑 김석균 군과 신부 차선영 양의 전통 혼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랑이 준비됩니다. 신랑 출! 하게 될 것입니다.
청사 초롱과 우리 신랑 친구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례사 선생님께서 오늘 전통 무대인 만큼 잘생긴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마스크를 좀 벗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우,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청아, 우리 선생님. 자, 지금 현대와 기아에서 만든 리무진 하나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 3.6리터 네, 현대 기아차가 만든 리무진 하나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입니다. 네, 친환경 전기나 휘발유가 들지 않은 친환경 자율주행 리무진 네, 하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 새 신부 같은 한신의 원장님께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아름다우세요. 부모님의 안내를 받아 기러기를 들고 전환상 앞으로 옵니다. 신랑이 기러기를 들고 수모님이 그 신랑에게 기러기를 드립니다. 저도 바꾸세요. 수모님이 신랑에게 기러기를 드린다고요. 부모님 손에 기러기를 신랑에게 드린다고. 예. 신랑은 수모의 안내를 받아 기러기를 전환상 위에 올립니다. 전환상 위에 올리고요. 자리에 서서 두 번 절을 합니다. 자리에 서서 목매로 두 번 절을 합니다. 짝을 잃더라도 절대로 다른 짝을 찾지 않는다는, 그래서 부부지간의 정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부 출, 수모의 안내를 받아 입장을 하여 자리에 섭니다. 교배례를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전환상 앞에서 마주보고 섭니다. 마음을
정갈이 한다는 의미로 대한물에 손을 청소합니다. 신랑이 먼저 청소를 하고 신부가 나중에 청소를 합니다. 무릎 꿇고 앉았어요. 손을 씻는 신부가 청소를 합니다. 나중에는 여기 수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급격분인데 어쩌지? 마음을 정갈이 한다는 의미로 대한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마주보고 섭니다. 신부가 두 번 절하고 신랑이 한 번 절을 합니다. 신랑은 손을 봉수하고 있습니다. 왼손이 위로 올라가고 나중에 다이어트에 그대로 배지 않죠? 신랑이 밤매의 절을 한번 합니다. 밤매는 서로에 대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합근매입니다. 신랑 신부가 자리에 앉습니다. 수모는 술잔 두 개에 술을 따르고 전달을 합니다. 술잔 두 개에 술을 따르고 신랑과 신부에게 전달을 합니다. 신랑 신부는 잔을 들어 하늘에 높이 올리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다. 수모는 술잔을 받침을 내려놓고 신랑 신부의 의뢰 술 의뢰를 도와줍니다. 신랑과 신부는 한 모금 마십니다. 수모는 잔을 받아 놓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신부가 두 번 절하고
신랑이 장례의 죄를 판단합니다. 자리에 앉고 신랑 신부는 자리에 앉고 소주박에 술을 따르고 신랑과 신부는 서로 하늘을 높이 올려 한 모금씩 마십니다. 하나였던 서주박과 청실, 홍실이 두 개로 나뉘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것처럼 두 사람이 운명적 결혼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성혼례입니다. 성혼례. 부모님들은 신랑 신부를 하객들 앞에 서게 합니다. 가족과 하객들은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절을 신랑과 신부를 가족들 앞에 합니다. 이상으로 세제 이민년 6월 6일 월요일 신랑 신부 전통 혼례 결혼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미있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업고 마당을 걸어갑니다. 집에 살고 많은 재물을 돈을 벌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덮고 마당을 한번 걸읍니다. 힘지면 삼고 다음 돌을 걸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퍼포먼스입니다. 다음은 신랑 친구가 대추를 물고 빼앗는 이벤트로 하겠습니다. 만복 지원에 이성지압 만복 지원에 대출을 신랑이 물어서 빼앗아 오는 그런 이벤트인데 살림살이의 구독권을 의미합니다. 신랑도 자리에 무릎을 꿇고 신부가 대출을 물고 신랑이 물어서 빼앗아오는 이벤트는 살림살이의 주도권을 의미합니다. 아들, 딸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살라고 밤과 대추를 던져주는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전통 자수 명장님 나오셔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들, 딸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가고 다음과 대출을 던져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가족들 사진 찍겠습니다. 신랑 신부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숨을 숨는 이만들.
선생님만 들어가세요. 야, 저 중원 선생님만. 세 사람이 이쪽으로 가요. 세 사람. 세 분, 두 분 더, 두 분 더 이쪽으로. 원장님 앞으로 나오고, 그렇지. 원장님 앞으로 나오니까, 원장님이. 그렇지. 자, 끝에 분이 한 분이 이쪽으로 가세요. 끝에 분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끝에 분이 이쪽으로. 예, 네, 한 분이. 예, 네, 그렇지. 그리 빠지면 안 돼. 네. 바람 좀 안 맞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맞아요. 자, 자, 찍습니다. 여기 보시고. 여기에! 여기에! 누가 있지? 얘, 말 안 들으면 신혼여행도 안 버리죠? 합방도 안 시키고 독방이야, 독방. 박춘자 올라오세요. 박춘자, 자, 다 올라가세요. 이거 역사 자료인데. 국가 자료, 국가 자료. 그쪽으로 가지 말아.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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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예.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 죽어요. 아유. 빨리 가지고요. 오케이. 더. 그래, 빨리 올라가세요. 반팔이들 어디 갔어, 다. 빨리 올라가세요. 반팔이들 같이 가. 전 세계로 홍보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잠깐 더 있어요. 이제 뭐 또 찍어야 돼. 결혼을 축하합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선생님. 아니야, 잠깐만 계세요. 네. 한 번만. 아, 유령 안 되는데. 네, 됐어요. 네, 우리 얼른 나가주세요.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그래요. 남자 축제 축하합니다. 전통올레 축하합니다. 이거 신랑 신부만 남고 탈 거예요.
질난 친구가 낳고 나빠져 이제. 남으세요. 김예수 선생님도 빠져주시고. 신랑 김보성님, 네, 우리 손모님한테 와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김보성님. 네, 이번에 김보성 신랑과 이진 신부님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게 빠져. 그리고 김재원, 그리고 김명희 신부님, 최종환, 그 다음에 세광 무대님, 황주 무대님, 이둘째 신랑, 이민숙 신부,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보성, 이진 신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모델은 패션계의 아주 탑 모델입니다. 근데 이번에 꼭 결혼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전통을 해를 이렇게 평생 한번 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또 체험 기회를 갖고 싶은 분들은 우리 항신의 원장님 체험 부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자수 체험 전시 있죠. 항신의 원장님 명함을 달라고 해서 전통 신랑 신부 체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통혼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인사동에서 실제로 전통혼례를 결혼식을 저희가 다 대행해서 음식까지 해서 패배까지 해서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전통혼례 직접 하고 싶은 분들, 그 서양식의 결혼도 좋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전통의 결혼을 올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 만났을 때 이 남편을 정말 내가 평생 같이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 데리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되신다. 전통 혼례를 해보면요,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업고서 이렇게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부지런한 남편이라면 그때 결혼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통 혼례를 한번 미리 한번 예행 연습 약혼식 때 있으네 한번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옷을 고를 때도요, 가서 뭐 반품도 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몇 시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옷을 고르는데 남편 고를 때는 그냥 즉석에서 화면에 반해서 고르는 분 많은데요,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체험도 해보고 또 연애도 오래 해보고 사귀어보고 나서 잘 선택해서 일륜지 대사인 우리 자녀분들의 결혼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랑 신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탑 패션 모델 이진 모델이 지금, 근데 신부가 너무 신났어요. 약간 부끄러워야 되는데요, 너무 지금 그 잘생기고 젊은 키 큰 우리 모델을 섭외를 했더니요 지금 계속 입이 막 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막 웃어도 돼요. 아주 호탕하게.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입장. 절대로 다른 짝을 찾지 않는다는 부부의 부부지간의 정절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교배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전환상 앞에서 마주보고 섭니다. 마음을 정갈히 한다는 의미로 대한물에 손을 씻습니다. 신랑이 먼저 청소를 하고 신부가 청소를 합니다. 먼저 두 번 절하고 신랑이 한 번 절을 합니다. 절을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합근례. 신랑 신부가 자리에 앉습니다. 부모님들은 술잔 두 개에 술을 따르고 전달을 합니다. 신랑 신부는 잔을 들어 하늘에 올리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다. 부모는 술잔을 받침을 내려놓고 신랑 신부 한 모금씩 마십니다. 부모님들은 잔을 받아 놓습니다. 신랑 신부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신부가 한 번 절하고 신랑이 담례에 절을 합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표지박에 술을 따르고 신랑 신부는 하늘 높이 올려 한 모금씩 마십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부모는 표지막을 가지고 나와 하늘 높이 올려 하나로 구합니다. 전환상 위에 올려놓고 두 분의 사모님은 청실과 홍실을 엮어 하늘에 구합니다.
원래부터 하나였던 서주각과 충실과 홍실이 두 개로 나뉘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것처럼 두 사람이 운명적 결혼을 의미합니다. 성혼례. 다음은 성혼례입니다. 수모님들은 신랑 신부가 하객들 앞에 서게 합니다. 방석을 깔아주고 가족과 하객들에게 큰절을 올리도록 도와줍니다. 가족들과 하객들은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제 이민년 2022년 6월 6일 월요일 신랑 김보성 군과 신부 이진양의 전통 혼례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퍼포먼스로 신랑은 신부를 업고 마당을 걸어갑니다. 이 의미는 큰 집에 살고 많은 돈을 벌고 행복하게 잘 살라는 퍼포먼스입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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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부가 대추를 물고 신랑이 빼앗는 이벤트를 합니다. 이것은 살림살이의 주도권을 의미합니다. 신부가 대추를 물고 신랑이 대추를 물어서 대추를 물고 빼앗는 이벤트는 살림살이 주도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아들딸을 많이 낳아 행복하게 살라고 밤을 던져주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한국 전통 자수 명장이신 황실의 명장님 나오셔서 다음은 아들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라고 밤을 던져주는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가족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지금 오신 분 저쪽 끝으로 예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겠습니다 남자 축제 축하합니다 아니, 남산 축제 축하합니다. 됐어! 신랑 신부만 많고 빠져요. 말 잘 들어야 합방시켜줘 그렇지 않으면 독방이요 신혼여행 독방